1980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 침몰해 해경대원 등 17명 전원이 실종된 소형 경비정 인양이 추진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인양 예산 205억 원을 의결했는데요. 아직 본회의 절차 등이 남았지만 40년 넘게 기다려온 유족들은 유골이라도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 시절인 1980년 1월 침몰한 60톤급 해경 경비정 72정입니다. 수심 105m 지점에 40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경비정 인양을 위해 예산 205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인양되어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순직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실종된 경찰관과 전경 등 17명의 유해 수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라도 인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니 그래도 기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침몰 경비정의 부식 상태 등을 분석하는 현장 조사가 약 한 달 정도 진행됩니다. 인양 방법도 관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양되느냐에 따라 소요 예산 등이 달라집니다. 연구 용역 결과 5가지 인양 방안이 나왔는데 최대 160억 6천만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침전물, 장애물 등에 대한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안전한 인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해경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선체 인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